Thank you.
마시라고 부채를 해줘. 알코올이 해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 아버지가 돈 줄 때부터 알아봤네. 네. 응. 다르다. 다르다. 그럼 옛날 노래들이니까 지금처럼 신나는 노래들이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아니 옛날에는 그게 맥혔는데 지금은 고객님 마음대로. 그러면은 신나는 걸로 한두 곡 더 해드릴까요? 사실 우리 나오실 우리 품방님들은 손님들 꼬셔가지고 뭐 물건을 팔아먹는데 나는 안 팔아요. 물건을 팔 줄 모르네. 진짜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집어넣더니 엄청 답답하네 여기가. 지금 엄청 답답해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아 괜히 넣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메들리로요. 메들리로요. 한 두 곡달 엮어주세요. 엮으면은 딱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디스코 메들리로 옛날 노래 한 두 곡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너무 잘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쨔다는 것이 이 정도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네. 그쵸? 노래 씻고 봐봐요. 쨔다는 게 이런 가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치? 아니야. 엄마랑 나랑 둘이는 저기 구산 토종이라서 그래. 봐봐. 토종 맞아. 토종 맞아. 응. 보통이 키재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응 맞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메들리로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네. 혹시 제 이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제 이름. 응. 윤경. 김은경. 김은경이 아니라 김윤경. 그렇지.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메들리로 가볼게요. 더욱더 열심히 잘해보라고 뜨거운 박수와 방송! 하나! 언니 고마워.
것 같아. 노래 좋아요? 네. 하나 더 해드릴까? 네. 봐봐, 각설이 보면 우리 엄마가 잘하는가 뒤에 보시오. 결혼 자제분이 지금 나왔네. 얼마나 세잖아. 야, 그래도 예, 어제는 별로 몰랐는데 오늘은 엄청 좋네. 아버지 대가리 안 뜨거워요? 왜? 굿! 아, 다 좋아요? 엄청 재미 맛있게 드시네. 그거 다 드시고 집구석에 가기 전에 또 사는 거 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신나는 걸 아니 저거 그 유진아 가수님의 노래 저하늘의 별을 찾아라를 한번 해드릴까? 아니면은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정말 좋아하는 그 노래를 해드릴까? 네? 두 개 다 하라고? 아, 괜히 물어봤나 봐. 그래. 아, 두 곡 다 해? 그래, 나는 우리 엄마가 두 곡 다 하니까 할게. 근데 우리 엄마는 시집 가는가요? 시집 가죠? 어? 나도 키를 찌가는 시집 갔네. 내가 일찍 반스를 벗어갖고 욕을 많이 했네. 자,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들이 돈이 많아서 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고생한다고 짜내서 주시는 거죠? 이러신 분도 있는데 우리 솔직히 10장 사니까 6을 팔아야 되는데 11하나씩 드시고 그거 하면 안 될까요? 그죠? 나는 이렇게 10이라도 어제 돈 나온 거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안 큰 아빠. 그래서 엿은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이고 또 누룽지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는 그것도 저것도 싫다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생활 필수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이게 생계유지가 달린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뭘 파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노래 그 대신에 우리 엄마들한테 재롱잔치 열심히 할 거니까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언니들 누구누구 나가요? 두 분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이쁘죠? 반반하죠? 아직 수천여요. 남자한테 손 한 번도 안 탔어. 그래서 우리 저기 오늘 일요일이니까 저기 만화책 물건을 팔아주면은 우리 두 언니들 어디 만지고 싶으면 만져. 자, 미안해요. 자, 갑시다. 촬영 머리 숙여서 이쁘게 컨셉해야 돼. 저하늘의 별을 찾아 정말 먼저 저하늘의 별을 찾아를 먼저 주세요. 자, 촬영 이쁘게 경애. 아니 박수 치지 말고요. 오늘 지금 좋은 분에.
돈 잘 벌지, 밤에 이것도 잘하지. 저 나 아가씨 아닌데.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요? 차라리 아버지 그 줄 돈으로 다방에 가서 그냥 떡 한 잔 마시지. 모르니 주는 것도 안 받으면 싸워졌다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어디? 여기가 저기 팔에. 네? 어, 여기요. 할머니 죄송한데 다 떨어졌어요. 어, 너무 높은 데 올려놔가지고 다 떨어졌어. 봉다리 세 개 사는데 그게 뭔지 모르네. 제리? 요거, 요거, 저거? 네, 세 개.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우리 식구들? 응. 그래요. 어제 동하는 것도 잘 봐요. 그러면은, 어디게? 제가 장구를 칠 건데요. 여기 있어요! 어머, 장사꾼 물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아버지? 우리 차에도 겁나게 많아, 여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장구를 칠 건데, 혹시 유튜브에서든 어디서든 나 장구 친 거 한번 봤다 하시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 이래서 장구는 오늘 안 치겠습니다. 야! 치니까! 응! 응! 아, 우리 아버지 우산 올리는 거? 네, 저희 아버지 집구석에 계세요. 우리 지금 콩다리 열심히 그냥 하나하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 자,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한 곡 더 해드리고 장구를 쳐드릴까요? 응?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나는 걸 해드릴까?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니 민요를 해드릴까 민요. 밥상에 딱 어? 딱따구리는 없는 흥도 적은 자 그러면 민요를 드세요. 민요 민요 일단은 성적풀이 하나 해드릴게. 성적풀이 제가 유일하게 아는 민요는 성적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디오라 있는데 딱 어? 그거 겁나 힘든 노래인데. 그래요 그럼 두 개 다 할게요. 알았어요 그럼 두 개 다 할게요 하고 제가 또 장르 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용경이 열심히 자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렌체 가요. 다리가 짧아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까고 이제 미연이 분만님 그만 팔어. 넘들이 보면 우리 보고 여장사라 그런다. 예? 여장이시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버신다 아버지 이뻐요? 예? 엄마! 잠깐만 아버지 그만 쪼물딱거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부부야? 미안해 대성아. 아 요즘에 내가 많이 처먹어가지고요. 지금 사주를 쪄가지고 우리 봉사하는 거 엄청 힘들어. 예전에는 밤에 가끔씩 짝짓기 할 때 우리 저기 우리 봉상이가 위에서 했는 가요! 어디 가까이서 보는 거 이쁘죠? 아버지 어? 어머 가요 아버지 어, 나 잘못 쳐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아이씨구 저거 좋아하니까 나도 행복해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행복해. 예. 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직업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죠?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게 보기보다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을 웃기고 울고 웃기고 한다는 게 이 직업이 엄청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저는 천직이라 생각을 해요. 예? 네? 아버지가 말하면은 옆에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내 매니저인 줄 알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복판자 재리에다가 시원한 소주 드시고 계세요, 그냥. 이슬이 없어요, 이제? 떨어졌어, 이슬이? 알았어, 해드릴게. 우리 아버지 언제 가세요? 아, 새벽 2시 해드린다고. 아니, 새벽 2시 해드린다고. 새벽 2시. 날 샜지? 제가 한 게 노래해드렸으니까 장구 한번 쳐드릴게요. 왜냐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죠? 계속 먹으면 질리고 맛이 없어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끼는 다 보여드리고 가야. 그죠? 야, 진짜 윤경이가 키는 작아도 참 똑순나게 잘 산다. 그리고 속담 있잖아. 응? 자꾸 아버지 자꾸 이런 거 주면 애 버릇 나빠지는데. 그쵸, 아버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 이쁘지. 여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얼굴이 진짜 보고 계실 거야. 어른이야. 둘이 잘생긴 거. 참 그런 건. 어제 신화의 달밤 했죠. 오늘은 그 리믹스 버전으로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여자의 인생이라는 그 리믹스 곡을 틀어놓고 장구를 한번 쳐드릴까?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만 박수!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장구를 한번 쳐드리고 또 이제 2부에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장구를 쳐드릴게요. 자, 미리 마이가리로 우리 아버지들만 박수! 엄마 집에 가게?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데 단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장구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칠래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내 앞에 긴 걸 놓으면 내가 더 작게 보이니까 내가 한번 쳐봐야 돼. 미안해. 그러면은 이거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은 그 여자의 일생 있잖아요. 그 리믹스 틀어놓고 우리 엄마들 위해서 장구를 쳐드릴 거니까 우리 엄마들만 박수 힘차게! 함성도 박수와 함성!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를 단막을 터놓고 한번 신나게. 아, 진짜 잘한다. 가자. 자, 우리 엄마들 잘했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짧은 팔로 장구 갖다 친다는 게 엄청 어려워.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아버지, 거기요, 세피카 한참 똥불하고 세피카 저기 두고 앉아있으면 치질 걸려, 치질. 하고 나면 진짜 별복신을 다 해, 그쵸? 우리 엄마들이 음악 듣는 남자 세피카 앞에 앉아있잖아. 생이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저기 남자하고요,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들만 열심히 잘하고 박수와 함성. 소리가 작아요. 자, 우리 아버지들만 박수와 I'm gonna make it.
Oh,
왜냐면은 세상에 우리 엄마 아버지 막 울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음악을 지었어요. 어? 어? 뭐라고요? 봐봐. 엄마. 어이구야. 세상에, 잠깐만. 우리 엄마 눈물 좀 닦아줄게. 볼게. 엄마, 그만 울어. 나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노래 안 했어. 왜 오늘 이렇게 제일 작은 노래만 시켜줘, 왜? 그러다 열풍아 불러내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봉사님 얼른 주라고 박수 한번 쳐주셔. 작아도 이 에너지가 엄청 세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내가 지가 세 보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여잔 사람 뭘 팔아야 돼. 그죠?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먹고 살아면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 저 식구들
이거 치워주고 그거 우리 저 우리 채널에서
우리 윤태영님께서 용돈을 주시면서 방영하신 김작가 요것만 하나 더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어쩜 우리 이모들이 몸도 잘 빠졌지만 엄청 춤도 이쁘게 추시나. 고맙습니다. 어제 뵀죠, 그쵸? 아, 그래? 민호 하나 더 주세요. 예? 여기 있어요? 여? 많은 분씩 하시지 마. 우리 혹시 우리 회원들 분 중에 여 있어요? 이리 가져와. 우리 회원들 중에 여 샀으면 가져와요. 내가 다음 공연장에서 줄게.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방향신 김사갓은 제가 그 도련복을 있어요. 그걸 입고 배낭을 메고 하는 이 그 대목이 있는데 또 신청곡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박수가 안 나와. 이쪽은 박수가 안 치잖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수요? 아, 너무 꼼짝 좀 말아요. 자, 우리 짱돌 언니 아까 후원 보내줘서 잘 받았어요. 짱돌! 자, 이번에 우리 태욱이 언니가 어제 와가지고 많은 사랑을 주고 가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사랑해요. 자, 이번에 짱돌님의 신청곡 당신께만 그리고 방랑신 김사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저기요 사장님 저기 신청곡이 하나 미리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불러드릴 테죠? 시간 많이 있으시죠? 내가 보기도 시간 많게 생겼어. 자 갑시다. 예? 예? 한번 하자고요? 뭘 하자고? 불어 허리 불어 허리 화양바시
주라고요. 만원 드릴게요. 가라는데 뭐 내가 만원 주면 더 나온다? 봐봐!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금 드릴까요 사장님? 잔금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구선이 살만한데 나를 데리고 가시오. 나 음식 잘해. 엄청 잘하네. 아 지선 꼴 이렇게 못다 꼴 안 들어가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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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너를 5만원 주라고? 안 줘. 응. 내가 이래봬도 괜찮아. 내가 이래봬도 키는 쬐간에도 눈치가 겁나게 빨라요. 이 사람은 돈이 줄지 안 줄지. 갑자기 좀 깨진 건 밑에 깨구리 올록볼록 잘 푼다. 에? 복지 주는 거야 엄마? 아 그래요? 예예예예예예예예. 근데 나 오늘 엄청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니. 에? 어머니요? 그거 누구 노래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 어. 신나는 걸로 어디 있어? 신나는 걸로? 아, 그래. 어머니에 들어간 노래가 뭔 노래가 있지? 울엄마에 들으니까 울엄마? 울엄마? 뭐 어머니나 울엄마나 뭐 그쵸? 뭐 그 엄마가 그 엄마고 그 아빠가 그 아빠 그치 뭐 그쵸? 어 그래. 아우 어쩜 이쪽에서는 캐블에서 왔는가? 자 우리 저 학생들 참새 오리 개구리 돼지 밤에 짜르시키 할 때 신음 소리 이미 뻥 네 여자친구 어디 있어?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울엄마 하나 해드릴게요. 울엄마 네 울엄마 해드릴게요. 자 신나게 하나 해주세요. 알아서 우리 그거 하고요. 그 우리 현철 가수님의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 디스코 나 똑똑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녀 저희 이름은 용경 품바 그리고 용경 가수로 가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내 마음
내가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갔대.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갔대. 신나는 걸로. 야,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으로 나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갔대요. 거기 증명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저거 하나 봅시다. 저거 위험한 사람. 네, 제일 위험한 사람. 네, 이거 하나 하고 우리 다음에 나오시는 큰언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즐거우셨어요? 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밖에 와서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마지막 곡! 위험한 사랑! 가겠습니다! 가자! 지금 시간을 내
Thank you.